안녕하세요. 리뷰빌TV 창업 안테나의 비즈 찍는 CPJ입니다. 오늘 또 이야기해볼 창업에 관련된 초보 사업가가 좀 알아야 될뭐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하면 동업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시잖아. 이제 창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이제 누구나 이제 어느 시점에 되면 사람이나 이제 자본금 투자를 위해서 이제 동업이나 공동 창업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흔히 이제 사람들은 어떤 이제 목표를 빨리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혼자 가면 이제 또 빨리 갈수 있고 같이 가면 이제 오래 갈수 있다는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동업이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어떤 일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혼자 결정, 선택하면 그만큼 일을 진행이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또 장점이 있지. 근데 이제 누군가 잡아주거나 이제 검토하고 협의할 대상이 없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독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지인이나 친구, 가족, 뭐 공동 운영이나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동업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이 이제 자영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동업은 사업의 이제 운영 주체와 이제 친밀도가 강한 사람들과 동업을 맺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쉽게 이제 동업을 생각하게 되는데, 동업은 인간관계에서 이제 비즈니스 이해관계로 이제 맺어지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금전적 문제하고 이제 업무적, 그다음에 이제 사람 관리 문제 등 정말 다양한 이제 문제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업은 이제 해도 문제고 여러분들 안 해도 문제야. 그렇다고 무조건 동업을 배척하고 또안할 수도 없는 거거든. 이것도 이제 사업에 이제 성장이 또한 가지의 이제 과정이고 또 절차적인 또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동업은 전통적으로 이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처음 창업을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말하면은 보통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 이제 돌아온 말들은 전부 다 동업은 하지 말라고, 가족과도 이제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극단적인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만큼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성공적인 사례보다는 이제 실패한 사례가 더 많기 때문인지 아닐까.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제 사업 성공률보다는 실패율이 더 많기 때문이지. 사업이 성공보다 인간관계에서 실패가 사업의 그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은 또 이제 공동 운영하면서 이제 동업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 나 동업해서 성공했다 이런 얘기 또 굳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 사례만 이제 괜히 더 이제 부정적인 것만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이제 사업에 이제 실체적인 성과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 나쁜 소식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이제 멀리 전달되지만 좋은 소식은 이제 느리게 전달되는 게 이제 있잖아. 동업의 이제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동업을 이제 부정적 이미지로 이제 생각하는 시각이 더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동업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할지 모르겠지만 앞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그래도 동업은 해볼 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불경기 저성장 시대에는 창업 마켓에서 동업은 중요한 기회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동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창업 자금의 더 많은 확보, 그다음에 이제 혹시 모를 이제 창업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었을 때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을 공동 창업자들끼리 위험성을 줄이고 이제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의 위험으로부터 이제 좀 빠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의견 충돌도 분명히 있지만, 예, 대부분 이제 동업에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초보 이제 창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잖아, 여러분. 대부분 자본금 확보의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공유하면서 이제 자본, 기술, 노동력 등 공동 투자에서 이제 수익 창출의 이제 균형적인 이제 배분, 동업하는 방법으로 이제 많은 자본금을 통해서 창업의 핵심적 정포 마련이나 그 밖에 이제 필요한 부대 비용, 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동업의 이제 성공률은 이제 낮은 편이라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길 거야. 서로 이제. 특히 더 그런 거는 이제 초보, 창업가들끼리 사업 운영하면은, 동업의 이제 성공률을 이제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이제 공동 창업자들끼리, 예, 정확한, 역할과 책임, 분담해서 이제 동업 및 공동 산업의 운영, 방법이 있는데, 이제 한 명은 기술력이나, 이제 운영, 노하우, 투자, 제공하고, 이제 다른 한 명은 이제 자본금을 투자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이제 동업이지, 여러분. 누군가는 이제 돈을 대고, 누군가는,
지식, 뭐 이런 것들, 투자, 뭐 이런 운영 노하우를 이제 제공해서 이게 만나야지 이제 동업의 시너지가 이제 커진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거야. 역할에 따라 이제 또 이제 수익 구조, 배분 이런 설정하는데도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동업을 하다 보면 안될 때는 안 되는 대로 이제 시끄럽지만 또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시끄러운 게또 동업이야, 여러분. 사업에 이제 필요한 자본금을 이제 모든 이제 투자한 사람들 지분의 반을 요구할 것이고 또 핵심적 기술 및 이제 운영 노하우를 투자했다고 운영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창업한다면 이제 상호 수익, 운영에 대한 이제 확실한 책임과 역할, 그리고 이제 서로 조정해서 동업에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동 운영하는 것을 공동 운영을 이제 하는 걸 이제 저는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 물론 이제 동업에는 이제 정확한 답은 없어요. 이제 상호 간의 이제 소통을 통한 이제 해답이나 대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동업을 했으면 뭐 약간 높아지면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가급적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는 좀 이제 동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적어도 이제 좀 원대한 꿈은 없어도 적어도 이제 그 창업이라는 그 치열한 그 전쟁터 아니야, 여러분. 창업의 이제 목표와 목적은 이제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간혹 이제 사업을 좀 자원봉사로 이렇게 착각하는 이제 너무 착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끈기 없는 사람, 그리고 게으른 사람, 뭐 이런 인간들이 이제 가져야 이제 기본 자세나 이제 태도가 좀 부족한 사람들로 이제 좀 판단되는 사람들하고는 동업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 열불 나가지고 절대 이런 사람들하고 동업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절대 사업은 이제 투자 받지 않고는 같이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뭐 사람 인력을 쓰기 위해서 그냥 뭐너 나랑 같이 동업해볼래 이런 거안 통한다는 거야, 여러분. 초기 이제 창업에 이제 자본금이나 이제 노동력이 이제 좀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 받지 않고 열정만 가지고 이제 가장 뭐 이제 친한 친구나 지인들하고 이제 단순하게 나중에 잘 되면 내가 너한 자리 해줄게. 한 번에 빵 터지면 잘해줄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동업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만약에 이제 창업을 목적도 이제 사업의 운영 목표도 없는 의지박약 같은 이제 이런 인간과 이제 동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사람도 잃고요. 사업의 이제 성과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소중한 이제 시간만 낭비하게 돼요. 창업 실패 이제 이게 결정적 요소가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동업 잘 되면 내 탓이고 잘안 돼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동업이야, 여러분들. 그런 만큼 이제 신중하게 결정하고 동업이나 공동 운영을 통한 이제 사업에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동업은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잘만 서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간관계에 출발해서 공동 비전을 가지고 서로 이제 좀 존중하면서 공동 창업을 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같이 한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동업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소규모 개인이나 이제 창업하에서 이제 운영하면 동업은 업체 간 파트너십 동업을 하는 경우 보다 이제 더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가족이나 친한 친구, 이제 그리고 이제 지인과 동업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많잖아. 가족 경영하는 데가. 사돈의 팔촌까지 막 가가지고 잘 되면. 그게 이제 그나마도 남들하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잘만 되면 가족들하고 같이 동업을 해서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 근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 예, 또. 내가 돈이 많으면, 예, 남을 써서 하는 게 가장 마음은 편하지. 좋은 걸, 안 좋은 걸다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예. 금전적이나 사업 운영에 대한 이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야. 여러분들 뭐 이제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 비즈니스 관계나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업에서 이제 중요한 의사, 결정에는 어쩔 수 없이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친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아는 지인들하고 이렇게 동업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업의 문제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 내가 돈이 많으면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투자, 또 경영, 수익,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고 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좀 검증을 통해서 동업자가 이제 역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이제 서로 공평한 수익 지분 배정해서 공동으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회사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동업하는 사람들하고.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불필요한 소모성인 이제 논쟁이나 이제 혼란에 이제 빠지지 않도록 동업 구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그게 이제 공동 동업 주체가 2명 이상일 경우 사업의 운영의 이제 효율성을 높이고 좀 빠른 의사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동업 주체 중에 반드시 대표를 선정해서 공동으로 동업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적인 그런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갖춘 다음에 동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 얘기 해주고 싶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니도 사장 나도 사장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은 개판된다. 뭐 오늘 이 얘기 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동업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를 TV 창업한테는 비도 찍는 시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